큰 감동. 신한은행 스타리그 마스터즈 대망의 최종전입니다. 8-2로 시리아에서 펼쳐지는 대결. 어떤 승부가 나올 수 있을 것인지. 지난 시즌 3 결승전과 동일하게 치르게 됐거든요. 모두 준결승은 3-1로 여유있게 뚫고 결승에 온 양 선수들입니다. 네, 뭐 지난 뭐 시즌 3에서는 조금은 마지원 선수가 압도적으로 경기를 이끌었단 말이죠. 얼마만큼 준비를 했을지 이윤여 선수의 반격 기대가 됩니다. 네. 아, 마지원 선수도 지칠 때가 됐을 텐데 아, 그것도 없습니다. 한동욱과의 경기에서 보면 그 많은 결승전, 그 많은 수적치에서 결정인 최고의 순간에 맺어서도 있었는데 언제 또 경기를 준비할 시간이 있었는지 박택장 경기를 보여주고 있어요.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아, 이윤열 선수 진영이에요. 자, 이윤열 세테란 그리고 이에 맞서는 마재윤 선수 진영입니다. 파란색이에요. 거금입니다. 마재윤 맵은 8-2로 3 아, 한도가 경기에서 이 경기만큼은 마재윤도 패했습니다. 네, 뭐 아무래도 이제 앞마당을 먹고 출발하려는 마재원 선수 상대로 한독 선수의 전진 매력이 성공을 거두었는데요. 이윤여 선수의 카드는 뭐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일단 8배럭이나 뭐 센터 배럭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8배럭스를 하더라도 자기 본진 안에다가 본진 8배럭 하면 사실 의미가 없는 거죠. 아, 8배럭이네요. 네. 본진 8배럭. 어? 아, 이거는 그거 별 의미 없거든요. 이렇게 본진 8배럭은? 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일단 그 본진 쪽에 빠르게 네. 배럭스를 가져갔습니다. 앞마당에라도 좀 내려가서 8배럭을 하면 모를까? 뭐 아무래도 그것이 통하지 않았을 경우까지도 이제 뒤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어떤 플레이를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자, 8-3가 고비가 되는 맵일 거예요. 마지원 네, 선수에게 일단 마지원 선수는 나가죠. 앞마당 멀티를 먼저 시도하려는 모습입니다. 일단 뭐 가로방향이 나왔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그래도 이제 뭐 대각이 나왔다든지 이런 거에 비해서는 8배럭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면도 있긴 있겠습니다만 웬만해서 선수들이 또 마재현 선수 상대로 치즈러시라든지 벙커링 같은 거 잘 안 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너무 잘 맞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전진배럭을 하더라도 아주 극단적으로 전진배럭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네. 게 일단 대세인데 이윤열 네. 선수도 그 얘기를 했거든요. 지난 시즌 3 결승전에서 어떤 치즈러시를 선택하기보다는 그냥 정면으로 맞붙은 어떤 그 빠른 더블을 선택을 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마재현 선수에게는 그런 것들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오히려 전면 승부를 택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정면은 통하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워낙에 잘 막으니까. 근데 그리고 이윤열 선수의 생각으로는 더블 커맨드 한 이후의 경기라면은 뭐 매 경기가 승산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네. 오히려 이런 SC부도 다수 나가요. 한번 찔러보는 겁니까? 알거든요. 자, 두 번째 말인 것 같아요. 네. 계속 갑니다. 일단 한동욱 선수와 달랐던 점은 배럭스가 본진에 있다는 겁니다. 네. 그렇죠. 예. 또 너무 전진 배럭스를 했다가는 저글링이 나와서 저글링이 이렇게 본진으로 이렇게 역으로 달려오는 플레이에 또 속절없이 당할 수 있다는 게 또 신백호대가 그렇죠. 경기에서 또 나왔으니까. 띄워서 네. 그동안에 또 병력이 생산이 안 되니까요. 일단 이러면서 이것이 통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드론을 다수 잡아주면서 오히려 더블을 선택할 겁니다. 이윤열 네. 선수는. SB 총디 머리 짧게 해요. 머리. 여기서 정말 많이 하나 더 왔어요. 네, 정말 컨트롤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정도면 대성공이거든요. 이윤여 선수 예, 지금 예, 잔해만 보더라도 드론이 4개나 죽었죠. 예. 머리는 한 기도 안 잃었어요 지금. 정원이 나오겠습니다만은 예, 벙커 완성되면 벙커 안에 많아요. 예, 머리는 3개 들어가고 SCB는 지금 수비할 수 있는 SCB는 6개나 있어요. 예. 거기다가 본진 매력이기 때문에 벙커 무시하고 본진 노리기도 힘듭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해놓고 보험사마 본진에다가 이윤여 선수 입구 쪽에 벙커 하나만 딱 쳐. 벙커 안전됩니다. 8-1-3는 SCB 입구에 계단에 하나 딱 배치한 다음에 뒤에 머리는 한 분 정도만 있어도 저글링 못 올라가지 않습니까? 아하, 마리츠가 저거 하나 더 왔어요.
야, 네. 이게 업그레이드 버전 전진 배럭이에요. 그래도 일단 서클이 완성이 되면 해처리를 지켜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아, 보죠. 해처리 완성 지킬 수 있으면 지금 완성. 아, 서클. 아, 서클 체력 아직까지 있어요. 야, 근데 서클이 하나면 SC가 한 길을 추리해가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마젤 선수는 안마당 해처리가 날아가면 큰일 나거든요. 해처리 깨들 분위기 아닙니까? 해처리 지킬 수 있을까? 해처리 체력. 자, 해처리 100대 남았어, 100대. 수리. 아, 저글링이. 야, 해처리. 해처리. 아슬아슬 해처리가 깨지게 돼. 해처리가 해처리 아슬아슬. 아, 이거 결정탄데요. 네, 해처리 깨지고 추가적으로 상당히 본진 쪽에 계속되고 있어요. 네, 이제 SC를 입구 쪽에 세워두고 말이죠. 아, 이거는 네, 유은열 선수의 어떤 최상의 시나리오인데요. 아, 본진의 베르스를 만든 지금 바로 이런 한 번 꼽고 두 번 꼽은 거예요. 아, 그러나 마재현 선수는 개수 채취를 시작을 했고, 마재현 선수가 극도로 좀 가난한 상태고, 이제 원해 처리 상태이긴 합니다만, 이윤열 선수가 지금 테크가 굉장히 느린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부터 어떤 네. 이, 한 타이밍 승부, 한 타이밍을 노리는 게 조금 힘들다는 네. 면이 있어요. 근데 지금 마재현 선수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일단, 어떻게 해서든지 최악의 상황을 면하려면 안마나 멀티를 지켰어야 되는데, 아, 이건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네, 파지로스. 그러면서 이윤열 급하게, 센터져요. 그렇죠. 지금은 이윤열 선수의 더블 판단 아주 좋고요. 레어도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마재현 선수가 워낙에 벙커링을 잘 막는다. 네, 이런 면 때문에 벙커링 시도해봤자 소용도 없고 네, 이러한 고용을 아 조금 전에 벙커링을 시도하는 테랑과 그걸 막기 위한 어떤 드론의 움직임. 전 화면에 드론이 위쪽으로 쫙 배치돼 있고 아래쪽에 SCV가 넓게 쫙 서 있고 그 밑에 머리뚝이 딱 서 있고. 이런 네. 이색적인 장면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은 네. 드론 피해도 워낙 큰데다가 레어까지 포기를 할 정도면 얼마나 힘든지 알 수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멀티까지 가져간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렇다고 적응과 병력이 앞서는 것도 아니고 그나마 노려볼 수 있는 거는 이윤열 선수가 방심해서 생머리 나와 있다가 그거 다 잡혀서 앞마당 멀티 띄우고 뭐 이런 시나리오인데 근데 지금은 이윤열 선수가 아카데미 올려서 매딩 나와서 안전하게 앞마당 멀티 돌리면 답이 없습니다. 네. 아 급하지 않게 가요. 지금 포인트를 많이 땄다는 걸 압니다. 그럼 마재훈이 아... 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마재훈 선수는 이 저글링에 이번 경기에 희망을 걸고 있는 네, 거죠. 딱 발업까지만 했고 아 못 올라가거든요. 근데 지금 앞서... 올라가는 건 안 되고 근데 이윤열 선수가 얼마나 꼼꼼한지 나가보지 않습니까? 네. 한동 선수 경기에서도 근데 숨겨요. 오히려 네. 숨기고 근데 지금 네. 이윤열 선수 움직임 머리를 언제든지 덮칠 수 있기 때문에 뒤로 빠르게 훌트할 수 있는 진영 쪽에다가 자리를 잡습니다. 완전 지금 완전 저글링에 완전 나가고 있거든요. 네. SCB는 지금 완전 다 피하고 있는데 마지원이 이것저것 생각할 수가 네. 없어요. 이거 한 방으로 해야 돼. 아직 올인이에요. 저기 매드격. 매드격은 지금 노려야 됩니다. 이걸로 승부 봐야 됩니다. 입구 쪽 올라가는 길 쭉 가면서 차단만 하면 자, 아 매드격 아직 안 왔습니다만 둘러설 수 있을지 자, 어떻게 달라붙어야 되는데 근데 막았어요. 이윤열 선수 막았어요. 이거 마지원 선수 성격상 지지가 나올 수도 있겠네요. 아 결국 한계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저걸린 겁니다만 단 4개 그냥 파베까지 오네요. 네. 파베까지 와요. 여기서 그 넓은 지역에 나와있었으면 지지 예. 예. 아 파리로 쓰려면 진짜 저그에게 알았습니다. 거기 이윤희 선수의 거의 완벽한 그리고 한 번 두 번 공수로 앞을 내다본 그런 전진 매력이었어요. 네, 예전에 그 이묘한 선수 를 필수로 나도현 선수까지 이 두 선수의 정말 정교하고 강력한 다수 SCB를 동반하는 벙커링 이거 덕분에 저그 유저들의 벙커링을 막는 스킬이 정말 놀랍게 향상됐습니다. 네, 마재윤의 벙커링을 막는 스킬 덕분에 테란 유저들의 벙커링이 또 몇 단계 진보를 했네요. 네. 아, 조금 전에 그 드론들 뒤쪽으로 빼갖고 머리 잡으려는 이 컨트롤에 대해서 SCB를 넓게 펼쳐가지고 네, 그 드론들을 상대하는 이 모습 아 정말 네, 훌륭한 컨트롤 대 컨트롤의 싸움이었습니다. 아, 일단 파리로스에서 이윤열 마재현을 제압하면서 기분 좋게 마스터즈를 시작을 합니다만은 아 마재현 첫 경기 지고 두 번째 경기 연속해서 내줄 선수가 아니거든요. 마재현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선수가 아닌데 아무리 네오 아카노이드라고 하더라도 마재현에게 뭔가 암당이 있어요. 아무튼 이윤열 기분 좋게 승리를 거두면서 팬들에게 역시 기쁨의 1승을 안기네요.